안녕하세요. 블루베리가 드디어 점점 익어가고 있어요. 점점 까매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따서 한 20알, 30알 입에 넣어요. 빈속에 먹으면 참 맛있더군요. 아침마다. 여름에는 아침에 깨면은 항상 익어 먼저 합니다. 점점 알이 무거워지니까 데크 위에까지 가지가 쳐져 있어요. 지금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해지면 단맛이 더 납니다. 블루베리의 맛은 새콤달콤이라는 말 있죠? 새콤달콤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어요. 새콤한 맛도 나고 달콤한 맛도 나고 아주 오묘한 맛입니다. 이 연두색 색깔들이 전체가 다 이제 새카매집니다. 그러면 다 따야죠. 지금부터 따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색깔이 좀 진한 것들은 따서 매일매일 맛있게 먹고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두면은 꺼내게 되면 흐물흐물해져요. 맛이 없어요. 생과로 먹는 것이 제일 나아요. 그리고 먹다가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고에 또 넣어놨다가 먹을 만큼만 따서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마당이 없어도 마당에다 키우면 제일 좋죠. 마당이 없어도 아파트에서도 햇빛만 좀 받을 수 있으면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 옥상에서도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땅에 키우면 제일 좋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블루베리 묘목 판매 이렇게 한번 쳐보면 판매하는 카페나 블로그 아주 많아요. 처음부터 열매 따먹고 싶으면 한 3년생, 4년생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5천원짜리 작은 거 사다가 한 2년 정도만 키워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판매하는 곳은 아주 많아요. 이것은 키우기가 아주 쉬워요. 드디어 백합이 피었어요. 향도 참 좋고. 이가 키가 큰 백합은 아직 꽃봉오리가 형성된 상태고 아직 열리진 않았어요. 작은 키 백합들은 열렸어요. 양귀비 오늘도 열심히 꽃 피우고 있습니다. 계속 꽃이 지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흘러와서 또 이렇게 핍니다. 색깔이 아주 빨개요. 양귀비는 또 꽃도 특이해서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띕니다. 자체적으로 씨가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깻잎. 큰 것들은 모종이고 씨 뿌린 것은 지금 작게 올라오고 있어요. 재미로 키우는 거죠. 이거 다 먹지 못하죠. 저희는 두 식구인데 집사람하고 둘이서 여기 밭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먹겠어요? 오이예요. 오이망을 씌우는 경우도 많은데 오이가 이제 점점 자라죠. 저는 고추대 두 개를 연결하고 거기다 고추끈하고 집게 있어요. 인터넷에 오이 집게, 호박 집게 그럼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줄에다 연결해서 쭉 올려서 키웁니다. 마당에 일하다가 여름에 목이 마르면 수도가에 씻어갖고 오이 하나씩 잘라 먹어도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이 오이 꽃이 있거든요, 노란 거. 다 자랄 때까지 꽃안 떨어지게끔 해서 팔아요. 중국에는 꽃이 안 떨어지게 해서 파는 게더 비싼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는 꽃을 다 띄고 그냥 오이만 판매하잖아요. 중국 가보면 이 노란 꽃이 오이가 다클 때까지 그대로 붙여갖고 키워서 판매를 하더군요. 아주 많은 곳이 그렇게 판매를 해요, 중국은. 오이도 이 정도면 아마 넘칠 거예요. 대추방울 토마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토마토 알이
아주 많아요. 이 토마토가 키가 커가면서 계속 토마토 열매가 맺히거든요. 얘는 벌써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당 일하다가 오이나 이런 토마토 따먹으면 글쎄 물 필요 없을 정도예요. 사먹는 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직접 키워서 먹으니까 훨씬 맛이 있고 건강한 맛을 느낍니다. 노란색이 있고 빨강색이 있어요. 토마토가. 상추 넘칩니다. 아주 크게 자랐어요. 이거는 가지. 앞으로 또 가지 나올 겁니다. 저는 요리 모르니까 따다가 주면 알아서 맛있게 요리해 줍니다. 상추가 상당히 커졌는데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많이 자랐죠? 이게 오렌지색이었나? 주황색 같은 파프리카 나올 겁니다. 잔디 앞에 양귀비 씨가 떨어져서 양귀비 그냥 보려고 뽑지 않고 놔뒀어요. 상추를 여기저기 씨를 뿌려놨다가 옮겨 심었어요. 상추가 잎이 너무 커요. 안 먹어서. 이거는 단호박이에요. 마트에서 단호박 사서 요리해 먹고 난 다음에 호박씨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마당을 삥 둘러가면서 40그루를 심어놔서 여기저기 다 있어요. 이 종류는 아직 까매지질 않았네.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 정도면 뭐 오늘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밖에서 먹을 때는 그냥 따먹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물로 한 번만 헹굽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방 식탁에서 밖에 경치를 봅니다. 블루베리가요, 종류가 많아요. 장미처럼. 일찍 열매가 맺는 게 있고 늦게 맺는 게 있고 또 맛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사이즈도 크고 작고 하죠. 이렇게 큰 게 있는 반면에 또 알이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 심으려고 그러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낫겠죠. 블루베리 그 많은 종류 중에 알이 큰 게 이름이 챈들러라고 있어요. 챈들러는 알이 아마 블루베리 중에 아마 가장 클 걸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큰 거 심는 게 낫겠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직접 사다가 또 블루베리 전용 화분이 있어요. 부주포로 된 거. 그거로 마당이 없는 분들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블루베리 먹으면서 경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